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장 찍으러 안 가 아닙니까? 너희들 잔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러 안 가니 국민들이 응? 너희들이 뭐 한다고 이런 국민들 요구를 안 들었냐 이야기죠. 응?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있냐 이야기죠.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해야 한동훈 위원장 2월 13일 중앙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여러분 이렇게 딱 질문 던져봤습니다. 99% 나옵니다. 99%. 아까 여러분 한 2600명 정도 했을 때 여러분 99%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개인도장 날인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99%가. 99%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1% 나왔다는 0.몇%라는 이야기, 거의 100%라는 이야기죠. 2600명이 여러분 99% 나왔다는 이야기는 26만 해도 이런 99%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뭐죠? 위조 투표 좀 만들어 쑤셔 넣어야 되니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못 찍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사인을 날인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도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날인 제도가 유지된 이유는 가짜 투표용지의 차단 제도인 것입니다.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586 운동권들의 일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 역사적인 제도가 다 가짜 투표용지를 차단한 제도가 무력화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은 투표관리가 공정하도록 민간인에게 맡긴 유일한 인정제도입니다. 공무원인 투표관리관 제도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인시하겠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분명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연히 개인도장 날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계략이 없다면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을 시행하라. 같은 선거의 사전투표 당일투표 시스템을 달리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안 되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공정하게 하자는데 선관위가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도 3중 4중 5중 꼼꼼하게 재카운팅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진짜 구하는 일입니다. 아니 법정 공휴일 정해놓고 그날 가서 투표하면 되지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사전투표를 왜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99% 찬성입니다. 선관위원장 국민들이 토해내는 99% 숫자의 의미를 뺏어 깊이 생각하고 절신해야 될 것입니다. 노태학 씨나 김용민 씨가 판사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세파를 크게 이렇게 거친 세파를 헤치고 나오지 않은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처신을 참 반듯하게 해야 되죠. 이번에
본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를 못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다시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말 본인 인생 자체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노태학 씨는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부정선거 일어난 것,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교육감 선거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여러분들 선거 사기 일어난 것,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노태학 씨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박찬진 씨는 4월 5일 보궐선거와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두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하고 4월 5일 보궐선거 두 건, 김용빈 씨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하는 거 관계없이 노태학하고 김용빈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지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4.15 총선의 인천 연수월 결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박사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 놓으니까 중앙선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0% 1000%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북조선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한 것도 아닌 겁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뭐죠? 다섯 장마다 한 장에 더불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46,110표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가짜고 진짜는 46,686표고 5,424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5,424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외부에서 만들어서 투입된 거죠. 다섯 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가 투입됐다.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털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